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어머나, 화분을 이렇게 이쁘게 진열을 해놓으셨네. 여기는 명심 이다육이에요. 명심 이다육에 와서 또 영상을 올려볼게요. 타이니 버거를 소개합니다. 오렌지 타이니 버거. 오렌지 타이니 버거. 요런 아이 6,000원이에요. 요런 아이 6,000원 하는 아이를 두 아이를 이렇게 분에다 심었어요. 여기다 분에 심었으니까 12,000원에다가 분이 8,000원이고 해서 2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예쁘죠? 요렇게 심어서 요대로 택배 받으셔가지고 그냥 기르시면 돼요. 2만 원에 타이니 버거 이렇게 심어진 아이를 소개합니다. 이민을 소개해드립니다. 요렇게 예쁜 아이 이민. 요렇게 있는 아이 5,000원이에요. 5,000원에 요렇게 있는 아이 5,000원씩입니다. 소개해드려요. 5,000원입니다. 여기 보세요. 요렇게 예쁜 홍매화예요. 얼른 생각이 안 났습니다. 홍매화. 이렇게 수영도 이쁘죠? 여기는 여기 분이 3,000원이고 얘 아가가 7,000원이고 해서 10,000원에 소개합니다. 10,000원이에요. 수연도 보여드릴게요. 어휴, 수연 입장 이쁘죠? 요렇게 이쁜 아이. 얘는 아가가 8,000원이고 분이 5,000원이고 해서 13,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수연이에요. 문스톤도 소개해드릴게요. 문스톤 목대 좀 보세요. 엄청 튼실하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요런 목대 버리시지 말라 그랬죠? 요런 목대 저는 뿌리 없는 애도 꽂아놨는데 여기 목대 끝에서 요렇게 아가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문스톤 10,000원이고 분이 5,000원이고 해서 15,000원입니다. 메칸 토시입니다. 이 문스톤하고 입장 비슷하죠? 이렇게. 네, 비슷해요. 여기 얘기가 좀 큽니다. 메칸 토시. 이렇게 있는 아이 아가가 10,000원이고 군생이에요. 분이 5,000원이고 해서 1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어이야, 신데렐라입니다. 요렇게 이쁘게 물들었어요. 핑크보라로. 예쁘죠? 신데렐라. 아가가 3만원이고요. 목대를 보세요. 요렇게 튼실하고 좋죠? 요렇게. 아가가 3만원이고, 분이 5천원이고 해서 35,000원에 소개해드려요. 35,000원이에요. 보라보라한 집시도 소개해드릴게요. 요렇게 올라오는 애들 너무 이쁘죠? 집시. 집시도 목대 보세요. 이렇게 튼실합니다. 집시. 집시가 16,000원이고 분이 8,000원이고 해가지고요. 24,000원에 이렇게 집시를 소개해드립니다. 목대가 엄청 튼실합니다. 살구미인도 소개해드릴게요. 살구미인. 이렇게 4도로 군생으로 있어요. 살구미인 12,000원이고 분이 8,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만 원에 살구미인을 소개해드려요. 여기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줄매서 벽에다 이렇게 걸어놔도 돼요. 다육이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주니까 이렇게 걸어놓고 보셔도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살구미인을 소개해드렸어요. 러우철아입니다. 러우철아. 어머니 목도리를 이렇게 둘렀네. 러우철아. 철아가 12,000원이고 여기 이렇게 생얼도 있네. 분이 5,000원이고 해서요. 17,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어머 러우철아인데 러우철아 같지 않아. 너무 이쁘게 이렇게 목도리를 둘렀어요. 17,000원입니다. 러우철아. 여기 얘는요. 얘도 러우철아예요. 러우철아인데 이렇게 보세요. 두수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지금 목도리를 둘러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철아가 이렇게 있어요. 러우철아 15,000원이고요. 분이 8,000원이고 해서 23,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울이에요. 라울도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어. 라울.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물들은 아이 보세요. 라울. 라울이 10,000원이고 분 여기 보세요. 분이 이쁘죠? 분이 10,000원이고 해서 20,000원에 분 포함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택배 이렇게 받으셔서 그냥 기르시면 돼요. 지금 소개해드린 아가들 다 그냥 이렇게 기르시면 돼요.
여기 또 멋진 분의 심어진 라울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라울 이렇게 이쁘죠? 이쪽으로 봐도 이쁘고 이쪽으로 봐도 이쁘고, 네, 아주 꽃이 다글다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쁩니다. 여기 분이 조금 가격대가 있는 분이에요. 라울은 12,000원이고 분이 20,000원이고 해가지고 32,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아주 멋있죠? 여기 이렇게. 어우, 멋있습니다. 여기 분, 이거 수제분 아주 아주 멋있어요. 피치스 앤 크림이에요. 피치스 앤 크림. 이렇게 수영 있는 아이 피치스 앤 크림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군생입니다. 목대를 이렇게 보세요. 목대 보시라 그랬죠? 목대가 이렇게 튼실한 아이 피치스 앤 크림. 이렇게 6도로 있는 피치스 앤 크림을 아가는 15,000원, 분은 5,000원 해서 20,000원에 소개를 해드려요. 20,000원이에요. 여기 또 피치스 앤크림 또 있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우, 목대 왜 이렇게 좋아. 피치스 앤크림은 여기 보세요. 꽃 같아. 여기 아주 꽃이죠. 피치스 앤크림 아가는 10,000원이고요 3두예요. 10,000원이고 분은 7,000원이고 해서 17,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는 골든 글로우예요. 골든 글로우 10,000원이고 목대 보세요. 이렇게 목대 수영 이쁘죠? 이렇게 10,000원이고 분이 10,000원이고 해서 20,000원입니다. 20,000원. 여기다 또 뭘 꽂아 놓으셨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꽂아 놓으셨네요. 뭐 저기 축하할 일이 있거나 또 감사할 일이 있거나 할 때 이런 거 이렇게 꽂아서 보내드리면 좋죠? 네, 이렇게 또 골든 글로우를 20,000원에 소개해 드렸어요. 얘는 누다입니다. 근데 누다가 수영이 이렇게 이쁘죠? 여기 보세요. 나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고불고불 하는 애들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선 다글다글 속에서 아주 다글다글. 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오고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이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보세요. 누다예요. 누다 아가는 20,000원이고 분이 6,000원이네요. 이렇게 해서 26,000원에 누다를 소개해 드려요. 여기는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꽂아 놓으셨네. 어버이날 이렇게 또 이런 거 선물하셔도 좋죠. 달기는 오래오래 기를 수 있는 아이니까. 웨스트 레인보우도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심어진 아이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될 것 같아. 웨스트 레인보우 이렇게 심어진 아이 15,000원에 소개해 드려요. 요 물 든 것 좀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이렇게 보니까 꽃 같잖아요. 꽃 한 송이 이렇게 올려 놓은 것처럼. 웨스트 레인보우 15,000원이에요 레티지아 이렇게 있어요. 레티지아도 보세요. 꽃바구니 같으죠? 빨갛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쁘네. 네, 레티지아. 얘는 철화예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철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철화가. 네, 레티지아 철화 25,000원입니다 요대로 받으셔서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 기르셔도 돼요. 25,000원이에요 레티지아 철화. 여기요 사랑무 또 보여드릴게요. 아유, 사랑무 목대가 이렇게 좋아. 어머나, 이렇게 사랑무 목대 보세요. 여기 수영이 무슨 숲속에 그 막 이렇게 저 나무들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수영이 이렇게 이쁘죠? 사랑무 20,000원이고요 분이 10,000원이고 해서 30,000원에 사랑무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주 묵은둥이에요. 사랑무가 묵은둥이네. 비치 후리대 소개합니다. 얘는 둥근잎 비치 후리대가 아니고 그냥 비치 후리대예요. 그냥 비치 후리대인데 색감이 이렇게 고상하고 이쁘죠. 여기는 더 이제 핑크빛으로 물들어가요. 비치 후리대 아가가 10,000원이고 여기 분이 또 10,000원이고 해서 20,000원에 분 포함해서 소개해드려요. 20,000원이에요 이렇게 이쁘죠? 비치 후리대. 조금 전에는 분에 심어진 아이고 얘는 풀분에 이렇게 있어요. 또 되게 분이
빈 분이 있으면은 그냥 요렇게 택배 받으셔서 요 아이는 분에다 심어주면 되죠. 빛이 흐리되 요런 아이 10,000원에 소개합니다. 얜 두수도 좋네. 올리브예요. 요렇게 입장 끝이 자잘하면서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오는 아이 올리브. 근데요, 제가 얘 뒤에가 아주 새빨갛게 그렇게 물이 들죠. 새빨갛게 물이 드는 올리브. 이놈 5두루 있는데 15,000원이네. 15,000원에 군생으로 있는 올리브를 소개해드립니다. 얘 자연군생이네. 네, 올리브 15,000원에 소개해요. 흑장미요. 요렇게 이쁘게 아주 그냥 흑 보라색으로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흑장미 6,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라즈 아가, 내가 아까도 햇빛에서 보면서 펄이 너무 멋있게 나온다고 내가 그랬는데, 여긴 조금 군생인, 저기, 저 작은 아이. 그래도 얘네들 나오면 군생이 되죠. 라즈 아가 요렇게 자구를 칩니다. 얘가 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또 빨갛게 물이 들어요. 라즈 아가 16,000원입니다. 이 피라미 달라스입니다. 요렇게 이쁜 아이. 얘가 꽃핀 거 보여드렸나? 내가 보여드렸는데 보셨나 모르겠네. 꽃이 아주 그냥 저 미색으로, 투명한 미색으로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피라미 달라트 8,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여기요. 보라보라하게 물든 아이 보세요. 베이비 핀 거죠? 베이비 핀거 엄청 튼실하고 좋네. 얘 자연군생이네. 어머나, 네, 이렇게 자연군생인 아이. 어머, 요렇게 이뻐요. 요런 아이도 있고. 어머, 수영이 아주 좋네. 아유, 속에서 목대에서 또 아가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 아유, 네, 나 요런 아이도 너무 이뻐. 베이비 핀거 이렇게 있는 아이. 얘 15,000원이에요.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또 날이 따뜻하면서 애들이 이렇게 아가들을 많이 치네. 얘, 뭐야, 이렇게 좋죠? 15,000원에 베이비 핀 거를 소개해드려요. 요렇게 핑크핑크하게 물든 아이 까라솔입니다. 얘는 삼색이 어우러져가지고 이쁘네. 네, 까라솔 요렇게 자구를 요렇게 치죠. 까라솔은 뺑 돌아가면서. 네, 까라솔 요런 아이 3,000원이에요. 한 포트에 3,000원 소개합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는 홍공작 철화예요. 여기 이름이 그렇게 써있네. 네, 그랬습니다. 어머, 얘가 뭐, 난 처음에 수연으로 봤는데. 아유. 여기 홍공작 요걸 보여드릴게요, 요거. 얘 홍공작이죠. 얘 홍공작인데, 여기 철화, 철화로 이렇게. 어머, 철화, 요즘 또 철화로 왜 이렇게 잘 기르신데? 농장 사장님들, 아유, 대단하세요. 네, 이렇게. 철화로 이렇게, 홍공작을 철화로 이렇게 기르셨어. 어머, 홍공작 철화, 이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에 홍공작 철화를 소개해드려요. 여기도 이렇게 쌩얼이 있네. 쌩얼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철화죠? 철화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네, 홍공작 철화를 12,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얘가 빨갛게 물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철화네. 예쁩니다. 피치스 앤 크림이에요. 요런 거다 하엽이에요. 여기 하엽 띠면 목대가 이제 깔끔하게 나와요. 피치스 앤크림 요렇게 있는 군생 5,000원에 소개합니다. 5,000원에 피치스 앤크림을 소개해요. 4도 5도 그렇습니다. 누다 금이에요. 금은 또 물감 물드는 게 틀리죠. 누다 금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요렇게 두수가 군생이에요. 자연군생. 군생으로 자란 누다금을 15,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방울복랑 계절금이에요. 이렇게 이쁘죠? 3만원에 방울복랑 계절금을 이렇게 소개해드려요. 수영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네, 롱분에다 심으면 아주 멋질 것 같으네. 방울복랑 계절금을 3만원에 소개해드려요. 꽃피는 염자금입니다. 꽃피는 염자금 요렇게. 얘는 여기 물이 들면요, 얘 자체도 꽃이에요.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듭니다. 빨갛게 가장자리가 라인이 그렇게 빨갛게 물들죠. 꽃피는 염자금 10,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이렇게 목대가 튼실해요. 능견이에요. 능견 바이솔 종류죠. 능견 이렇게 입장 가장자리로 검붉은 자줏빛이 이렇게 물드는 능견 노제트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쁘죠. 네, 여기도 이렇게 능견 요런 아이 한 포트에 3,000원씩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 판다드럼입니다. 이렇게 이두로 있으면서 군생으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또 아가가 이렇게 나오네. 어머나. 네, 예뻐요. 판다드럼. 얘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납작한 듯하게 이렇게 자라서 얘 이쁘더라고요. 그 판다드럼도 그래서 또 이뻐한답니다. 판다드럼을 이렇게 이두로 있고 아가도 이렇게 품고 있는 아이 6,000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아프리카 라즈베리입니다. 아프리카 라즈베리 두스가 이렇게 좋죠? 얘가 핑크빛으로 하면서 맑게 그렇게 물이 들어요. 7,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문수톤이에요. 문수톤 이렇게. 아유, 네, 손톱 끝에 아주 그냥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는데 문수톤 꽃 같죠? 이렇게 장미꽃 같이 아주 예뻐요. 5,000원에 소개합니다. 마디바 소개해드립니다. 마디바. 이렇게 있는 아이 10,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마디바예요. 롱기시마 소개해드립니다. 롱기시마 얘는 벨바라 6,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얘는 화이트 에보니예요. 화이트 에보니 이렇게 입장이 도톰하면서 이렇게 이쁘네. 맞아. 화이트 에보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쁘죠. 화이트 에보니 25,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화이트 에보니 보여드렸죠? 얘는 레드 에보니예요. 레드 에보니 이렇게 있으면서 어머 여기 가장자리가 물 들어가는데 좀 아주 그냥 심상치 않습니다. 물듦이 레드 에보니 25,000원이에요. 후레뉴 이렇게 물든 거 보세요. 미야, 얜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네. 후레뉴 이렇게 물드는 아이 20,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군생이에요.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얘는 이렇게 핑크로 물드는 게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웨스트 레인보우 이렇게 이두로 있는데 군생으로 있는 아이예요. 10,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러우도 소개해드려요. 예뻐서 또 들어봅니다. 이렇게 아주 핑크로 이렇게 물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이쁘대요? 러우 이렇게 두스가 4두인데 군생이네요. 군생으로 있는 러우 1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15,000원이에요. 러우 분이 이렇게 크죠? 미니 고사옹 철화예요. 이렇게 얘는 생얼이고 여기 보세요. 철화로 이렇게 목도리를 둘렀죠? 네, 미니 고사옹 철화인 아이 25,000원이에요. 흑개리 금 이렇게 군생이죠. 삼두로 이렇게 있는 아이 군생이에요. 수영이 이쁘네. 이렇게 농분에다 심으면 꽃같이 이쁘겠네. 15,000원에 네, 15,000원에 소개해드려요. 얘는 핑크빛이 형광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네. 이렇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군생으로 있죠. 레온 라이트예요. 레온 라이트 이렇게 이두로 있는 아이 13,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블랙 프린스예요. 블랙 프린스. 제가 블랙 프린스 또 한참 찾아다녔었는데 블랙 프린스가 요즘 또 이렇게 나오네요. 블랙 프린스 이렇게 있는 아이 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5,000원이에요. 핑크빛으로 보이는 물든 아이 보세요. 여러분서 여기 또 이렇게 노랗게 미색으로 물들죠? 섭셀리스 금입니다. 섭셀리스 금. 아유, 발음 어려워. 섭셀리스 금. 네, 5,000원이에요. 아이고야, 얘 발음 때문에 한참 걸려. 홍포도 통통하게 입장이 이렇게 있는 아이 홍포도입니다. 예쁘죠? 요런 아이 또 이렇게 보면 꽃 같아. 아유, 예쁩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뻐요. 여기 아가 여기 속에서 또 이렇게 나와. 여기도 나오고. 네, 홍포도. 이렇게 있는 아이 15,000원이에요.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두스가 이렇게 좋아. 아우, 네, 여기 보세요. 두스가 이렇게 좋아요.
제가 손으로 한번 내 손바닥보다 더 이렇게 되죠? 블루 서프라이즈 만 원입니다. 얘가 더 보라보라하게 물들어요. 만 원에 소개해드려요. 루시예요, 루시.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들면서 여기 입장 가장자리가 형광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거든요. 너무 이뻐요. 얘가 더 물이 드라이예요. 이렇게 깊이 더 그렇게 물이 들면서 여기는 형광색으로 그렇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루시예요. 루시 15,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예뻐요. 지금도 이렇게 이쁘죠?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뭐얜또 클라 큼 이렇게 아이고 발음을 잘해야지. 제가 잘못하면 자꾸 애들 개명시켜요. 클라큼 이렇게 3두로 이렇게 있는 군생이 나이 6,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레티지아 금이에요. 레티지아 금. 얘 레티지아 금은 물이 들었는데 여기가 더 빨갛게 그냥 레티지아하고 좀 틀리게 그렇게 물든 아이를 제가 봤거든요. 얘를 잘 기르면 그렇게 물이 듭니다. 레티지아 금 이렇게 4두인 아이 군생이에요. 15,000원에 소개합니다. 요런데 또 나오려고 눈 트는 것 같아. 여기 봐. 어머나. 네. 여기 보세요. 요런 아기들. 어머나, 예뻐요. 네. 폴리린제 아나입니다. 폴리린제 아나. 여기 입장 가장자리 이렇게 보세요. 여기 형광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물들죠? 15,000원에 폴리린제 아나를 소개해드려요. 밥 그린. 얘는 밥 그린인데, 요렇게 올라오는 거, 요런 걸 보면 요렇게 이쁘죠? 여기. 아주 그냥 맑은 저 형광색으로 이렇게 붉게 물들었어요. 얘가 이렇게 빨갛게 여기까지 다 물드는 아이예요. 밥그린 15,000원에 소개해드려요. 누브라입니다. 누브라. 이렇게 2두로 있는 아이 군생. 이렇게 이쁘죠? 누브라. 여기 물듬을 보세요. 어머나, 네, 예뻐요. 오, 요런 색감도 너무 좋아. 이렇게 누브라 2두 군생으로 있는 누브라를 12,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메비나 금이에요. 메비나 금 요렇게 있습니다. 얘는 이상해. 입장이 그 철화처럼 철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잘 알아봐야 알겠죠? 메비나 금 요렇게 있는 아이 만 원이에요. 메비나 금만 원이면 엄청 핫해졌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연봉 이렇게 2두로 있는 아이 피멍들 마면서 이렇게 보라보라하게 물드네요. 연봉 3,000원에 소개해요. 러블리 로즈도 소개해드립니다. 러블리 로즈 3,000원에 소개해드려요. 그라노비아예요. 그라노비아. 입장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귀엽죠? 그라노비아. 얘는 3,000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아주 자구가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다. 입장 뒤로 다 자구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아유, 그라노비아 3,000원입니다. 여기 이렇게 멋진 창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라즈아가가요. 아주 펄이 그냥 반짝반짝하네요. 펄이 그렇게 많이 나오네, 라즈아가가. 쭉 창들 보이죠? 예쁜 창들. 예쁜 이 아이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는 명심 이다육이에요. 명심 이다육에 와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